지난 시간에 수업했는 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지난 시간에는 그냥 뭐 하루 과제 했을 때 그거를 거절하는 말이긴 했는데, 지난 시간에 단어에서 세 개 틀리고 문장에서 하나 틀렸어. 그래서 뭘 틀렸는지 공부해 왔냐는 거죠, 선생님. 공부했긴 했는데 기억 잘 안 나. 어? 공부했긴 했. 했긴 했는데 뭐. 공부했는데 기억이 잘. 기억이 안 난다. 지난 시간 뭘 틀렸던데? 지난 시간에. 시험 친 거 중에서 뭘 틀렸던데요? 시험 친 거 중에. 시험 친구 중에 그 뭐 틀렸더라. 공부 안 해온 것 같은데 뭘 틀렸는지? 우리 수영하러 갑시다라는 표현 이걸 보고, 자 일단 영어로 어떻게 표현한다부터. Let's go swimming. Swimming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그래서 let's에 대한 얘기 좀 해달라고 했죠. 우리 뭐 하러 가자. 네, 우리 뭐뭐 하러 가자고요? 아니, 우리 뭐뭐 하자. 우리 뭐뭐 하자라는 뜻으로써 뜻은 이런 뜻이고, 그래서 뭐 할 때 쓴다? 제안할 때 쓴다. 그래서 사용은 제안할 때 쓰고, 그 다음에 주의사항은 하다시랑 같이 써야 한다. 하다시랑만 같이 써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네요. Let's 뒤에 뭐뭐 하다라는 말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살펴볼 건 go swimming이겠네요. go swimming의 뜻은 그럼 뭐다? 수영하러 가자. 수영하러 가자. 가자예요? 가다. 수영하러 가다 라는 뜻이니까 수영하러 가다 하고 마침표 찍을 수 있어요? 찍을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 마침표 찍을 수 있단 말은 얘가 무슨 시동어리란 말이에요? 하다 시동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let's 뒤에 go swimming 넣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뭐 얘기했냐? go ing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go ing는 어떨 때 쓴다? go ing는 go swimming이 뭐니까? 수영하러 가다. 그러면 go shopping은 뭐겠어요? 물건을 사러 가다. 쇼핑하러 가다겠죠? 그러면 go fishing은 뭐겠어요? 낚시하러 가다. 가다. go ing 하면 뭐뭐 하러 가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수영하러 갑시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Let's go swimming. Let's go swimming. Let's go swimming. 미안하지만 나는 못해. Sorry, I can't. Sorry, I can't.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막히기 시작했는데요. Sorry 앞에 뭐가 생략됐다? Sorry 앞에? 소리 앞에 뭐가 생겼다? 양념씨가 양념씨 중에 뭔가 보였던 걸 기억하는데. 뭐 지금 뭐 얘 얘기하고 있어 지금? 소리 앞에 뭐가 생겼는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소리 앞에 오래 지난 것도 아니고. 똑같은 얘기 또 해야 됩니까? 뭐라고요? I'm sorry. 그리고 I can't 뒤에 뭐가 생략됐는지도 했는데요. Swimming. I can't swimming이야? 오케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can't에 대한 얘기를 한것 같은데요?
can't의 뜻은 뭐고? 뜻이 뭐다? 뜻이 그 할 수, 무엇무엇을 할 수 없다. 무엇무엇을 할 수 없다 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게 무슨 시라고 했어요? 하다시라고. 아, 양념시라고 했죠? 야, 왜 답안 나오면 왜 항상 하다시를 생각할까? 양념시라고 했고요. 그래서 양념시 뭐 종류가 뭐 미래 양념도 있고 의무의 양념, 능력의 양념 이런 게 있다 했죠. 추측의 양념, 허락의 양념 이런 것도 나머지 얘는 뭐 할 수 없다 라는 뜻이니까 무능력에 대한 양념 할 수 없음을 표현할 때 쓰고 그리고 양념시를 쓸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예전에 한 다섯 번 정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양념시는 주의사항이 뭐예요? 양념시는 주의사항이 모든 양념시들의 주의사항은 뭐예요? 주의사항은 하다시만 사용해 can't 뒤에 양념시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하다시만 근데 I can't swimming이야? 그렇다면? 네 말대로 하면? 스위밍은 무슨 뜻인데? 그러면 스위밍이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하다시라 해야 되겠네? 아니, 스위밍이 아니지. 스위밍이라. I can't swim이야? I can't swim은 무슨 뜻이야? 나 수영할 수 없다. 수영할 수 없다? 수영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영하러 못 가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수영하러 못 가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내가 수영할 수, 미안하지만 나는 수영을 못해야, 미안하지만 나는 수영하러 갈 수가 없다야. 미안하지만 나는 수영하러 갈 수가 없다. 그럼 I can't 뒤에는, 지금, 뭐 물론 I can't swim이라는 표현을 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지금은 I can't swim이라는 표현이 아닌 것 같은데. I can't go. 하다, 왜 하다가 맙니까? go swim. 여기는 왜 갑자기 go swim이 와야 돼요? go가 가다니까. 수영하러 가다가 뭐였어? 수영하러 가다가. go swimming. 그럼 나는 수영하러 갈 수가 없다라는 표현은 I can't go swim이야, I can't go swimming이야? 밈. 에이. 그래서 제안에 대해서 오늘 거절하는 표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수영하러 가자. Let's go swimming. 미안하지만 내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나는 수영을 못한다가 아니고 난 수영하러 갈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같이 수영하러 가자. Let's go swimming. 난 좀 미안하지만 I'm sorry. 나는 수영하러 갈 수가 없어. I can't go swimming. 오케이. 뭐라고 제안했더니 Let's go swimming. 했더니 뭐래요? I'm sorry. I'm sorry, I can't go swimming. I'm sorry, I can't go swimming. Sorry, I can't. Okay,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낚시하러 가자입니다. Let's go fishing. Let's go fishing. Okay, 그러면 fishing이라는 녀석이 존재한다는 말은 fish가 무슨 뜻이란 말이죠? 물고기란 뜻이죠. Okay. 그러면 fishing은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이죠. 뭐하고 무슨 뜻이죠? 낚시하는 중인. 낚시하는 것. fish가 물고기라는 뜻이면 무슨 씨예요? 이름씨요. 이름씨요. ing 붙일 수 있는 건 무슨 씨한테 ing 붙일 수 있어요? 이름씨. 어, 아, 희한하네요. 아니구나. 하나씩구나.
패시가 물고기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는 얘기를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걸까요? 낚시하다. 패시가 물고기란 뜻일 때 물고기란 뜻에다가 ing를 붙일 수 있습니까? 물고기 중인, 물고기 하는 것 이런 뜻입니까? 아니요. 패시가 무슨 시로서의 뜻도 있기 때문에 ing를 붙일 수 있는 겁니까? 하다 시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패시가 하다 시로는 무슨 뜻이겠어요? 낚시하다. 낚시하다니까 ing 붙이면 낚시하는 중인, 낚시하는 것 되겠죠.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 같이 낚시하러 가자. Let's go fishing. Let's go fishing? Let's go fishing. Let's go fishing. Fishing이 아니고 F 소리를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Let's go fishing. Let's go fishing. Let's go fishing. 오케이. 그랬더니 뭐라는지 볼까? 미안하지만 나는 못한다고 거절하고요. 거기에다가 거절하는 이유까지 이번에 덧붙였네요. 그래서 Sorry, I can't. I'm sick. Sick 한번 써볼까요? S-I-C-K. 오케이. 그래서 여기 뭐가 생겼다고요? I'm요. 그 다음에 I can't 뒤에는 뭐가 생겼다고요? Go fishing. I can't. 나는 낚시를 못한다예요. 낚시하러 갈 수가 없다예요. 낚시하러 갈 수가 없다요. Let I can't fish야. I can't go fishing야. I can't go fishing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시의 뜻은 무슨 뜻이고 무슨 시예요? 시크는 아픈도 있고 아프다도 있고. 아 그래요? 신기하네. 아픈도 되고 아프다도 된다. 아프다는 없었구나. 그냥 아픔만 있었구나. 그러면 무슨 시냐고요? 어떤 시요? 어떤 시죠? 그러면 아프니 아프다 되는 걸 보고 뭐가 뭐 된다 그래요? 아프는 아프다로 하는 게 뭐가 뭐 된다 그래요? 어떤을 어떻다로 바꿔. 어떤을 어떻다로 바꿔주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비누가 하는 일. 그래서 여기 뭐가 사용됐어요? M이 사용됐죠. 오케이. Sick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Sick은 어떤... 그렇죠. Sick은 어떤 Sick은 당연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I'm sick만 두고 봤을 때 Sick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Sick이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How are you? 아니, 그래. How are you? 아니라. 아, 아니야. 오우, 오래간만에 맞아. 아, 맞네. 너 어떻니? How are you? 난 아파. I'm sick. Sick의 뜻은 뭐고? 아픈. 아픈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영어로 어떠니 뭐예요? How are you?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예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서 누가 다 반복 중에 비동사 그거잖아. M이 비동사가 사용돼. 비동사죠. R 네. 뭐 M만 비동사입니까? 아니야. Is도 비동사고 R도 비동사. 오케이 너 어떻니? How are you? 나 아파. I'm sick. Sorry, I can't. I'm sick. I'm sorry, I can't go fishing. I'm sick. 그 다음에 우리 걸어서 여행 다니자. Let's go hiking. Let's go hiking도 보니까 뭐 쓰다가 치우다가 난리 하는데 hiking도 한번 써볼까요? H-I-K-I-N-G. 오케이. 그래서 hiking의 뜻은 뭐예요? 몇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 뜻이. 무슨 뜻 아니면 무슨 뜻이에요? 도보 여행하는 중인 아니면은 도보 여행하는 것. 네, 그럼 여기에다가 ing 떼면 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요? 스펠링 불러주세요. H-I-K-E. 하이크의 뜻은 그럼 뭐예요? 조깅하다. 아니면은... 이게 조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도보 여행하다. 도보 여행하다겠죠. Let's go hiking. Let's go hiking.
오케이. 그랬더니 이번엔 피곤해서 안 된다네. Sorry, I can't. I'm tired. Tired 한번 써볼까요? T-I-O-R Y. 네, 그래서 여기까지 무슨 소리예요? Tired. 얘는 R. 이렇게 하면 Tired이야? 피곤하니 Tired이야? 아니 지난 시간에 틀렸잖아 Tired 몰랐어요? Tired 틀렸었는지? 응? 아 틀렸어 응? 지난 시간에 Tired 틀렸었던 거 몰랐어요? 응? 응? 이렇게 뭐 다시 하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다시 할 것 같으면 뭐 지난 시간하고 뭐가 달라졌어요? 어? Tired 뜻이 뭐예요? Tired가 피곤한 무슨 시예요? 어떤 시예요? 너는 어떻니? How are you? 난 피곤해 I'm tired Tired 한번 써보세요 T-I-E-R-D 또 틀렸습니다 알아서 하시고요 Sorry, I can't. I'm tired 다시 공부하시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늘 어차피 고쳐야 되거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국가에서는 뭐 어떤 내용이 나오던가요? 난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난 뭐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표현 영어로 하면 I have a crayon crayon 한번 써볼까요? C A 아니 A가 아니지 L A I O U 잠깐만요 L 아닌 것 같은데 L이 아니라 R인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여기까지 소리 그래 그래 여기까지 소리 그럼 그래 근데 이거는 U 아니야? 그래 U 아니야? 그래 U 아, U가 아니라 N이지. 혹시 U하고 N하고 헷갈립니까? 아니요. 오케이, crayon 뜻은? 크레파스. 오케이, 무슨 씨예요? 이놈 씨예요. 오케이, 영어에서 영어 문장과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중에서 선생님이 뭐 얘기한 적 있는데 무슨 씨를 문장 속에 사용할 때는 이놈 씨를 문장 속에 사용할 때는 뭐를 꼭 따져본다 영어에서는 한 개인 여러 개인 줄 알았나? 그렇죠 지금은 몇 개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개를 갖고 그래서 지금 이 문장 속에 뭐가 있어요? A가 있죠 O가 있죠 됐습니까? 어 crayon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하나의 크레파스니까 어떤 그러면 묻고 싶으면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아, 어떤 이름 무엇이죠? 어떤 씨입니까? 이름 씨인데 오케이,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이 표현 영어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무엇이니까 무엇이 영어로 뭐였다? When... 이것은 무엇이니? 뭐 이런 거 다 했던 거 아니야? 이것은 무엇이니? 이것은 무엇이니? 저것은 무엇이니?
뭔데? 무엇이 무엇을 영어로 물으면 어떡하노? 그러면 너는 무엇을 갖고 있니? 라고 묻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What you have? 이렇게? 자, 이 문장에서 누가다만 읽어주세요. I 그리고 have a 크레이온. 그게 다 누가다야? 알았어. 그럼 영어로 잘 모르겠으면 이 문장에서 누가다만 한글로 말해보세요. 나는 이 누가고 그리고 또 하나의 크래프스 가지고 있다가 이 문장 그 한글로 끊어 읽게 해주세요. 누가 나는 무엇을 하나의 크레파스를 다 가지고 있다. 한글로 누가 다만 읽어주세요. 나는 하나의 크레파스를 내가 문장을 다 읽으라 그랬어요? 어? 누가 다만 골라서 말해보라고. 누가, 내가. 다. 가지고 있다. 우리 지금 이거 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영어도 똑같이 해주세요. 여기에 누가다만 읽어보세요. I have. 그러면 이제 여기만 쳐다보고 뭔가 얘기하면 될것 같은데요. 누가다 만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누가 완전한 그래서 그 중에서 뭐예요, 지금? 하다시인지 I have a crayon. 그래서 I have인데 어머, 가지고 있던데. have 뜻이 뭐예요? 뭔가 가지고 그럼 무슨 시예요? 있다 하다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 방법이 뭐가 있어요? 비동사 있고 영영식 있고 하다시 have의 뜻이 뭐라고? have의 뜻이 뭐라고요? 뭔가 가지고 있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 이 문장에서, 이 영어 문장에서 누가 다만 읽어보세요. I have 눈치 본다. I have. 뭐야? 다 읽지 왜? I have a crayon. 이 다, 누가 다 아닙니까? 누가, 내가 다 가지고 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지금? 그럼 나는 가지고 있다. I have. 너는 가지고 있니? You have.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뭐가 숨어 있어요? 하다시 속에는 누가 그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뭐가 안녕하세요. 숨어 있어요? 모든 하다시 속에는 그 옆으로 치워놓고. 모든 화장실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뭐가 들어있다고 했더라.
이 얘기 그러면 몇 번 들었어요? 진짜 빨리 와 1분 남았어. 너무 여러 너무 많이 들은 것 같긴 한데. 모든 하다실 속에는 스피커폰 꺼. 모든 하다실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뭐가 가지고 뭐가 들어 있어요? 무슨 모든 하다실 속에는 모든 하다실 속에는 하다라는 뜻을 가진 do not does가 들어 있습니다. 그쵸? 응. 그래서 얘가 튀어나왔네요. 응? 그쵸? 또 설명해야 되는 건가요, 다음번에? 아, 네? 안 해도 돼요? 네. 진짜? 아, 맞아. 그래요? 누가, 나는 다 가지고 있다. Save. I have. 나 죽을 때 이 속에 두가 숨어 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왜 숨어 있어? 왜 숨어? 뭐 하려고 숨어 있을까? 뭐 이런 거 하려고. 나는 가지고 있다. I have. 난 안 갖고 있다. I don't. I don't have. 넌 갖고 있니? Do you have? 이런 거 하려고. 됐습니까? 무슨 are you have야? Are you는? 응? 뭐 아무 때나 are you 합니까?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설명은 오늘은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 설명했고요. 틀린 거 고쳐주시고요.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다음번에는 알겠지. 하다시 하다라 뜻을 가지고 도나 더즈가 숨어. 좀 하다가 즐거운 시험 준비. 다음 주에 연습 평가인데요. 네. 근데 오늘 안 나고요. 뭐요? 시험 준비. 연습 평가는